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 산화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촉매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산에 의존했던 이 촉매 국산화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원물질융합연구소 하원필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죠. 질소 산화물. 정확히 어떤 물질이고 또 환경과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죠. 네, 화석 연료, 즉 석유나 석탄 등을 고온에서 연소시킬 때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질소 산화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질소 산화물은 대표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공기 중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진하게 되면 산성비, 온실가스 형성 등의 요인이 되고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 질소 산화물이 산성비와 온실가스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군요. 이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질소 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 중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진 촉매 모듈 사이로 질소 산화물을 포함한 배연가스를 환원제인 암모니아와 함께 통과시키면 촉매 모듈 벽면에 있는 활성 물질이 이 질소 산화물을 인체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켜 배출시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박사님께서 친환경 저온탈질 촉매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네,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기존의 탈질 촉매는 약 300도에서 400도 사이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연가스의 온도는 300도씨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요. 배연가스의 온도가 300도 이하로 떨어지면 촉매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계산과학 기법을 기반으로 촉매 물질을 설계하였고 핵심 물질로 비전이 금속 저촉매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존의 촉매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세계적으로 십수년 동안 촉매의 좋은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값비싼 희소금속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을 다량 첨가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촉매는 값싼 비전이 촉매를 소량만 첨가하여도 기존의 탈질 촉매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개발한 촉매를 제철소 소결로 해서 6개월 동안 장착하여 테스트한 결과 외산 조성의 촉매들보다 촉매 특성 및 내구성이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발된 촉매가 올해 말부터 상용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물질의 상용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이번 개발된 촉매 기술은 강릉에 소재한 대형 CNE라는 촉매 제조 회사로 기술이 이전되었고, 대형 CNE에서는 촉매 분말을 촉매 모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소결로에 연말에 장착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개발된 촉매는 비전이 금속 저촉매를 소량만 첨가할 뿐 아니라 가격이 희소금속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최종 촉매 가격이 기존 촉매보다 30% 이상 원가가 저렴합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촉매 활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외국의 촉매보다 가격, 성능, 내구성 면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적용할 소결로뿐만 아니라 소각로, 발전소, 디젤 엔진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물을 제거하는 촉매 시장이 수조 원을 상회하는데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원물질융합연구소 하원필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